지방과 삼세의 진찰에 원만하고 밝은 조사이신 법계의 공덕 대비운과 비로자나의 대지혜와 머무심이 깊고 깊은 진법성과 흐르는 바 원만한 수다라와 낱낱진찰의 부처님 회상 중 보현 문수 모든 대사들께 목숨 바쳐 귀하옵니다. 제가 지금 한터럭의 지혜로 가없는 법계의 공을 헤아리고자 합니다. 바라옵건대 삼보의 동체 자비를 받들어서 말과 글귀마다 부처님의 뜻에 부합되게 하시고 법안이 항상 잘못 없게 하시며 온 중생계에 보현처럼 행하게 하시고 수승한 선을 되돌려서 많은 중생들을 적시어 보리의 상락과를 빨리 얻게 하소서. 산사의 바람소리? 산사의 바람소리는 색깔이 무슨 색깔일까요? 빨갈까 노랄까요? 아직 한 번도 못 본 모양이네. 산사에 안 살아봐가지고 제일 오래 있어서 앱을 해볼 때가 몇 번이나 며칠이나 있었을까? 이 53선지식을 선제동자가 이래 한 분 한 분 선지식 찾아뵈면서 공부해 나아가는데 이 선제동자 같이 총명하고 또 큰 선지식을 한번 배울 때마다 그때그때 이렇게 공부가 발전이 되고 도를 진즉 통했을 것 같은데 계속 앞으로 가지요. 승진궤도라 계속 앞으로 나아간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아마 그 유인물에 나와 있듯이 선제동자가 이제 이번에는 변행 출가 애도인 변행 애도 선지식에게 또 다음 사람 소개를 받아가지고 저기 한 나라가 있으니 그 나라 이름이 광대다. 이 나라 이름이라든가 선지식 이름이라든가 지명이라든가 성 이름이 부처님 경전은 하나도 그냥 이유 없이 지어진 이름이 없어요. 광대 그러면은 넓고 크다. 화엄경이 뭐죠? 대방광 그래. 대광이 들었잖아. 거기도 광대. 여기도 큰 뜻이 있고 여기에 선지식은 육향장자라. 향을 육자가 이게 물건을 사고 팔고 이 사다 뜻도 있고 파는 뜻도 있어요. 그 글자 하나가 육향장자 그러고 보면은 향을 파는 분이야 또는 향을 사는 분이고 파는 사람이 사기도 하는 거지 사야 남에게 팔 거 아니라 예, 그래서 이 육자가 그런 자예요. 이 육향장자 이름은 우발라화 그러는데 우발라화란 말은 우리말로는 청년화 푸른 연꽃이다. 변행 외도가 선지식인데 왜 외도 말을 들었느냐. 공부한 사람이
목적이 뭐예요? 중생교도, 저 교화가 최후 목적이잖아요. 외도들은 이런데 법회 오라게도 안 와. 부처님 회상 중에 모여라. 큰 어른이 계신다. 그래도 하이고 콧방귀 뀌고 안 오는 거예요. 그게 그리들의 애도들이야. 그 이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스스로가 예도가 된 이를 외도라고 그런 거예요. 결국은 요 변행애도도 마지막에 그랬잖아요. 예도들을 제도해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내게 한다. 그래서 예도를 제도하기 위해서 예도가 애도행세를 하는데 그런 행위를 사서법에 뭐라고 그래? 동사섭이라고 해. 같은 입장이 되어준다. 그런 뜻이죠. 그게 제일 어려워요. 같은 입장이 되어주면서 거기에 물들지 않아야 돼. 그러니까 물들지 않는 것이 그게 능력이요. 대자비, 대자가 있고 대지혜, 큰 지혜가 있는데 자비행을 하는 것은 남을 이렇게 구원해 주는 거고 구원해 주되 거기에 물들지 않는 것이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지혜가 있어야 돼. 대자를 행하려면. 오늘 우리가 공부할 이 육향장자라고 하는 대목이 십행의 마지막인 변행외도에서 십행의 마지막 진실행장이 끝났고 육향장자 이 청년아 장자의 선지식은 10회향 중에 첫 번째에 들어가는 제목이 중생을 구호하되 중생상을 벗어났다라 그래서 구호 중생 이 중생상 회향이라 그래요. 그래서 구호 중생 중생을 교화해서 구원한다 그런 뜻은 자비심이고 그리고 그렇게 하되 중생상을 떠난다 거기에 집착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것은 아까 말하는 대지혜의 능력이라. 그래서 그런 지혜가 있고 그런 자비를 행을 행하려면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육향장자 이름이 우발라와 청년아야. 왜? 연꽃이 그렇게 구정물에서 나지만 구정물에 물들지 않은 능력이 있어. 그래서 이름이 청년아거든. 그게 이름과 나라 이런 것이 하나도 허투루가 없다 이 말이야. 변행애도가 내가 애도 문제 지난번에 얘기했죠. 당시에 육사애도라고 하는 분들이 그 여섯 분의 큰 당대의 스승인데 부처님 탄생하실 때 그때 인도 풍습이 전번 얘기대로 바라몬들이 한 1000년 가까이 아주 독재를 했지. 자기들만이 우리 인간사 매사를 저 범천이라고 하는 하늘 신이 다 알아서 해주는데. 그이에게 우리 인간사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늘 제사를 모셔야 되는데 그 범천하고 우리 바라문족이라는 우리 특수계층 우리하고는 늘 이게 관계가 있다. 그래서 제사의 집전은 우리가 해야 된다. 그래서 너희들은 전부 우리를 통해서 그 제사를 모셔야 된다. 그래가지고 독선을 했단 말이야. 그걸 1000년이나 넘게. 그때 이 육사애도라고 우리가 애도를 칭해서 그러지 당대의 대단한 큰 스승들이요 그 당시에 여섯 명의 대스승들이 알고 보면은 그 바라문의 권세에 도전한 여섯 분의 대사상가들이라고 젊은 그래 이들도 다 출가 사문들이야 그 시점에 부처님이 탄생하셔서 이 애도들한테도 공부도 해보고 하지만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최근본이 되는 바탕을 깨닫지를 못했다는 걸 알고 당신이 그것을 일깨워서 알고 보니까 이들이 그 대목을 전부 성취를 못했구나. 그래놓으니 그때 당대 이 애도들도 이 부처님의 위실력에 감히 도전할 생각을 못하고 승복을 했어. 그래서 그 후대로 그이들이
우리 인간 살아를 알아서 한다라고 하는 그 천년 넘는 전통의 범천은 요즘 뭐야? 부처님 세계 오면 불법을 옹호하는 호법신장이 돼 있잖아. 그게 대범천, 범천하는 게. 그리고 그 하늘 신들의 대장이라고 하는 하늘 신의 왕이 뭐여? 인드라. 인드라망 알지요? 인드라망이 인드라라는 신 중에 왕인 그 그물무기란 말이야. 그게 인드라망이야. 그게 인드라란 말은 제석천을 말해. 그 인드라망은 제석천의 그물망인데 이것은 세상 어느 곳 하나 퍼지지 않고 연결되지 않는 곳이 없다. 그래서 부처님의 법신은 이 인드라망같이 온 삼천대천세계에 구석구석까지 다 퍼져 있어. 그래서 부처님의 천백억 화신이라든가 법신의 존재를 인드라망같이 비유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렇게 해서 부처님이 그 시점에 해서 모든 이들의 이제는 근본이라고 하는 그 이들이 외도들이 왜 애도 소리를 정도해서 받느냐. 근본, 궁극적으로 이 세상의 이치를 통찰하게 깨닫지 못했다.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그 통찰하게 깨닫은 내용이 뭐냐. 부처님이 깨달았다는 정각의 내용이란 말이야. 그것을 우리가 배워왔던 이 세상의 이치라고. 이 세상의 이치, 이 세상의 삶. 결국은 이 세상의 우선 중심이 되는 게 우리 인간이겠지. 그래서 사람의 삶의 가장 바탕이 되고 옳은 근본이 무엇이냐. 이게 부처님이 그것을 깨달아서 우리에게 일러준 거예요. 그러자 좀 더 나아가면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생명을 가진 모든 이들의 다 평등하다라고 하는 그 이치를 부처님이라야 알아신 거고 그 이들은 그런 이치를 모르기 때문에 계급을 둬서 너희는 우리하고 달라 우리는 너희하고 달라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다라고 하는 게 부처님이 모든 생명은 평등하다라고 하는 세상의 근본된 이치를 깨닫고 나서 나온 말들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 세계에 지금 살고 있어. 그런데 아직도 그 이치를 몸에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이 세상 구석구석에서 지금도 나름대로의 이념을 그 올바른 정법이 아닌 것을 경전으로 규칙이라고 하는 경전을 만들어서 그 경전에 의존해서 살으라고 강요도 하고 그렇게 해서 네 편 내 편이 갈라지고 당대의 애도들이 그러듯이 지금 현재 세상에도 그렇게 이념 전쟁이 시작이 돼서 요즘 이렇게 지구촌이 시끄러운 거예요. 한 손에는 뭘 들고 한 손에는 뭘 들고 여기만 따라라.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만이 옳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랬지. 그게 우리가 뼛속 깊이 진리로 터득했던 여러분은 그 점은 전부 깨달았잖아. 무유정법이 명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 진리라고 하는 것 하나는 결정된 이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없다. 에이? 사람이라는 존재도 존재를 하나로 두면은 안 돼. 마음이라는 것을 존재로 보면은 그것이 가장 어리석고 공부에 진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존재로 볼 때 존재라는 것은 무엇인가 형체나 물체가 있어야 되는데 한번 잡아본 적이 있고 본 적이 있어? 그렇다고 해서 비존재냐? 아니야. 무엇인가 하는 게 보면 그것이 움직여가지고 다 하잖아. 그런 이치를 알아라 하는 건데 이 세상의 이치, 진리를 흑백 논리로 이거면 이거고 저거면 저거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다라고만 판단하려게. 그래서 세상의 논리적으로 흑백 논리로는 부처님이 말씀한 이 깊은 이치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계를 생멸이 있는 세계, 그래서 생멸문의 세계다. 흑백 논리로 사는 세계다. 그 세계는 끊임없이 뭐가 생기고 뭐가 없어지고 없어졌다 생겼다 또 없어지고 생멸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항상. 그런데 근본은 이 바탕, 이 모든 것을 이루고 있는 그 바탕은
생멸이 없어. 생기고 멸하는 게 없단 말이야. 여러분 초속으로 하루 몇십 번이라도 외우는 반야신경의 첫 대목이 뭐야? 관자재 보살. 그게 우리 스스로의 근본 마음이란 말이야. 우리 모두가 어느 한순간 이 세상을 볼 때 시의조견하잖아요. 한번 볼 때 오원이 공하다는 것을 딱 보고 나니까 아 세상이 이렇구나 알겠더라 그 소리에. 오원이 공하다는 게 오원은 이 내 몸뚱이도 사람으로 말하면 이 몸이 내 자신이 오원이야. 이 세상으로 말하면 온 법계가 오원이란 말이야. 이것이 공하더라. 하나로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 공하다는 것은 공이라는 존재가 있는 게 아니고 공한 상태야. 우리의 모든 것은 있는 듯 없는 듯 하더라. 있는가 하면은 없고 없는가 하면은 항상 나타나더라. 그게 묘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도 그 공한 상태가 근본이라. 그 일체 모든 것은 다 공한 자리에 있었어. 그런데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현상, 나무, 집, 사람 사는 것, 먹는 음식, 이런 물체로 존재로 지금 남아있는 것 같은, 내가 같은이라는 건 뭐냐면 원래는 이 존재도 공한 거거든. 그런데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이고 우리가 그렇게 접촉할 뿐이야. 이렇게 드러나는 현상 세계는 그거를 통틀어서 우주 법계, 일진 법계라 그러는데 이 법계는 누가 지었는지도 모르는 결과물인 업보야, 업보. 과보로 남아있는 게 이 세상이야. 끝없는 진묵겁전부터 올라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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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오늘까지 와온 이 세상의 결과물이 우리가 사는 소유물이고 결과물이란 말이야. 이 법계가. 그런데 이것이 애초에 붙어 있었느냐. 이거는 하나의 인과로 인해서 과보물로 존재하는 것뿐이지 그 원인을 제공했던 그 어떤 이가 무장무이라고 그래. 지은 자도 없어. 그 세계에 우리는 항상 이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그런데 이런 삶 속에서 진실된 것은 하나도 없는 것 같은 이 허황된 삶 속에서 어떻게 사는 삶이 진솔한 삶일까? 이것을 찾아서 사는 삶이 눈이 열린 자의 삶이란 말이야. 응? 그 삶이 뭐야? 아주 민감하고 예민해, 이 마음짜리라고 하는 게. 가만히 있었고, 애초에는 아무 물들미 없고, 청정했고, 애초에는 생멸이 없었고, 애초에는 이 자체에서 모든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족함이 있었고, 그리고 여기에는 동요가 없었고, 이것은 모든 것을 능생만법이라 일체 우주 법계를 만들어낼 수 있는 종자의 덩어리란 말이에요. 시방, 촌말로 시봉. 모든 이 우주 법계를 만들어낼 수,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종자의 덩어리가 이 마음이라는 시방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민감해서 옳고 그런 것을 스스로 판단 안 하고 상대가 오면은 무조건 거기에 맞춰줘. 이렇게 민감해. 그 다스리는 자가 누구야? 우리야. 이걸 갖고 다니는 우리. 이 시방을 갖고 다니는. 이 속에서 오염되고 잘못된 것, 시입이라고 할 때 안 좋다라고 하는 것, 정도가 아닌 것을 만나려고 하면은 이거는 상관없이 거기에 대한 종자를 퍼뜨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단속해야 돼? 그런 것을 아예 경계를 피하란 말이야. 안 좋은 것을 자꾸 피해야 돼. 왜냐하면 안 좋은 세계에서 그 환경이 딱 만나면 이 씨앗은 악의 씨앗이 됐든 선의 씨앗든 터트린다. 그러니까 애초에 이 관리를 하는 우리 관리자는 내 것이잖아, 내 것. 그 관리를 잘해야 돼. 안 좋은 것 보지 말고 눈을 탁 감고 귀를 막고. 시집살이 한 며느리가 하지 말아야지 하지 하면서도 자기 며느리한테 또 배운 시집살이를 몸에 배가지고 하잖아. 그러니까 가까이 안 하는 게 좋아, 가까이. 모든 환경 안 좋고 옳은 길이 아니고 정도가 아닌 길은 자꾸 피하란 말이야. 왜?
이게 그렇게 민감하니까 자칫 지나치기만 해도 그냥 얼마 붙는다니까. 그러면 그 씨가 발화를 하면은 그거 종자에서부터 아예 발화를 하게 못하게 해야지. 한번 싹이 터서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면 그거 제거하기가 얼마나 어려워. 3000년 전에 가비라국에서 아니면 영취산에서 우리 모두가 부처님 법문 듣고 허허 하고 있다가 한순간 해체라는 통에 그 씨앗이 그쪽으로 터지는 통에 지금 3000년 만에 간신히 지금 우리가 또 만났는데 그 귀한 시간을 또 허송하고 또 딴 데로 갈 참이야? 그게 공부예요. 이 선제동자가 그 변행애도를 이제 또 그런 선지식의 가르침을 또 받고 다음 소개받은 육향장자를 만나러 가서 육향장자를 또 만나는데 과거에서 또 배웠던 공부를 자꾸 되새기고 되새기고 다짐을 하고 그 장자를 만나서 그 장자 만난 자리에서 성자시여 그러고 나오죠. 모든 부처님의 보살 공덕을 일심으로 구하면서 광대국에 이르렀다. 육향장자 앞에 엎드려 절하고 성자시여 늘 했던 대로 저는 이미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발해서 일체 불에 그게 여기에 지금 오랜만에 나온 얘기인데 왜 선제 동자가 안욕따라 삼맥삼보심을 발해가지고 끝없이 각 분야를 상관 않고 공부를 위해서는 각 분야의 선지식을 찾아서 끝없는 끝없는 수행을 하고 있을까? 이게 내용이야. 내가 안욕따라 삼맥삼보심을 발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는 내용이야 이게. 모든 부처님의 평등한 지혜를 내가 얻고자 한다. 아까 말한 부처님의 평등한 지혜. 부처님이 깨달았다는 것은 평등 지혜. 모든 부처님의 무량한 대원을 원만하게 하고자 합니다. 모든 부처님의 최상 색신을 청정하게 하고자 하며 일체불의 청정 법신을 늘 뵙고자 하며 모든 부처님의 광대한 지혜 몸을 알고자 하며 일체 보살의 모든 행위를 청정히 다스리고자 하며 일체 보살의 삼매를 비추고자 하며 모든 보사들의 총지 바람인 안 죽고자 하며 일체 소유 장애 내가 하고자 하는 보살 행위라든가 일체 행위에 장애를 하고 있는 것들을 다 없애고자 하며 시방 세계에 마음대로 이 변행 외도가 그 애도 구하기 위해서 변행이라고 두루 안 가는 것도 없이 다 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 삼매를 얻었는데 이거요. 시방 세계에 가고자 하는 대로 유행 가고자 하노니 그러기 때문에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이렇게 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아지 못해라. 보살이 어떻게 보살행을 배우고 어떻게 보살도를 닦아야 일체 지지를 얻습니까? 일체 지지가 부처님 지혜거든. 그러니까 결국은 부처님 같은 능력을 나도 갖추고 싶습니다. 그래야 모든 곳에 마음대로 가서 중생들을 마음대로 구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능력을 갖고 싶습니다. 한마디로 부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처가 될 때까지 나는 끝없이 스승을 찾아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런 뜻이잖아. 그죠? 그래 이제 육향장자가 대답을 하자네. 이게 제목에서 이름에서 봤듯이 육향장자는 이제 어떤 전문이냐. 향에 대해서는 세상에서 따라올 자가 없이 다 알아. 우리 삶에 특히 인도 그 사회에서는 지금도 그러지만 이 향이라고 하는 것이 필수품이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공부할 때도 우리가 살 때 이 절에 없어서는 안 되는 거 뭐예요? 향과 꽃이라. 그래서 이 향이 전에 얘기했죠. 향이 있는 곳은 부처님이 계신다. 그래서 향이 부처님의 사자야. 항상 데리고 다니는 시자란 말이야.
그래서 이 향에 대한 의미가 아주 절에서는 깊지요. 저만큼 지나가서 눈먼 장님도 어떤 중 지나가네? 코가 밝아서 향내 나면 중 지나간다. 스님은 몸에 자기 몸에다 향불 지르는 거 아니지만 항상 부처님 가까이에서 기도하고 하니까 향이 몸에 가사 장삼이나 속옷에다 배가지고 몸에서 향내가 나는 거예요. 이 한마디로 53전식이라 하는 것이 각 분야의 최고의 일가를 잃은 분들이 스승이야. 선제동자가 아무한테나 소개받고 다닌 게 아니고 일가를 잃은 사람들의 저쪽에 가면 내가 모르는 그 방면에 최고의 전문가가 있다. 그 부분은 또 가서 저기가 가면 내가 모르는 최고의 전문가가 있다. 이렇게 소개를 받았잖아요. 이 하찮은 향파는 장사꾼인 것 같지만은 거기에서 어느 정도 일가를 이루었느냐가 이 세상에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나는 향은 다 알아. 그리고 향의 그 효과를 다 알아. 일체 향을 다 안다 그랬어. 찾아가니까 첫 마디가 요 그랬잖아요. 나는 일체 향을 다 안다. 다른 거 아니야. 나는 향밖에 모른다. 그런데 그 향을 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알아야 확실히 안다고 하느냐. 향의 출처까지 다 안다. 이 향의 가지수는 물론이야 그 향의 용도를 다 안다. 그런 게 향의 성능을 다 안다. 어떤 향은 어디에 좋고 어디에 쓸 때는 무슨 향을 쓰고 그런 향을 쓰는 데는 어디 출생지가 어딘데 어디치 향이 거기에 가장 좋고 이런 걸 다 안다는 거예요. 좀 더 놀라울 일이 뭐냐? 우리가 사는 인간 세계에 태어난 모든 생긴 향만 아는 게 아니고 저 위에 나찰 세계 그리고 저 도솔천 야마천 세계 저 천상 세계에서 쓰고 있는 지금 저 도솔천의 미륵 부처님이랑 계시는 그 일보처 보살들이 살고 쓰고 있는 그 향까지도 다 알아. 이 정도 알면 안다고 할 만하겠죠? 여러분 어느 한 분야에 지금 평생 종사해서 나는 이 분야에 도통해서 하지만은 봐. 이 정도 알아야 안다고 해야 돼. 이 정도. 그래서 이 아는 것이 확실히 아니까 이것이 무기가 돼. 그래서 이것을 나쁜 데 쓰면 엄청난 해독이 되고 이것을 좋은 데 쓰면 엄청난 약이 되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있는 물건이요. 제일 무서운 것이 인간에게 또 제일 필요한 물건이기도 해요. 큰 게 뭐예요? 불, 물. 물난리가 제일 무섭지요. 그런데 물 없으면 안 되는 게 우리 세계야. 불? 불 없으면 안 돼. 그런데 불이 또 제일 무서워. 불로 만드는 것이 세상 한꺼번에 수십만 명을 죽이는 원자폭탄, 물로 만들어진 결과물 수소폭탄, 이 지구상의 인류를 마주 멸종시킬 수 있는 물건이 없어서는 안 될 꼭 우리가 필요한 물건이야. 자, 문제와 답은 어디에 있겠어? 이것을 쓰는 자가 어떻게 쓰느냐에만 있는 거야. 그러죠?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잘 써라. 그래서 내가 일체 부처님 8만 4천 경전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경이 화엄경이요. 화엄경 내 중에서 어떤 글 대목을 내가 제일 좋아하느냐 또 가장 맞느냐 여러분 내 마음 알아요? 뭔 말을 제일 좋아할 것 같아? 마음 잘 써라라고 하는 경목 늘 얘기 선용기신 어떻게 해야 그 삼업에 물들지 않고 오염되지 않고 지혜로 이끌어주는 그런 세상을 맛볼 수가 있습니까? 부처님 뭐라 하겠어? 마음 잘 쓰면 된다. 역대 과거 칠불에서부터 그 이천 수천 수만 부처님이 대표로 칠불로 그랬는데 그 부처님이 다음 부처님한테 결과물로 한마디로 얘기해 줬어. 다음 부처님의 서가만니 부처님도 49년 설법하고 나서 결론은 뭐예요? 한마디인데 그 한마디를 수천 수만의
근기 중생들을 눈높이에 맞춰주느라고 84,000 법문이 갈라졌을 뿐이지 그것을 함축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그랬지요? 너무 많이 배워놔도 걱정이네. 어떤 말인데 딱 맞네. 나쁜 짓 하지 말고 좋은 일 해라. 한문으로 유식하게 재양막작 중선봉해. 그밖에 없잖아. 그런데 어떤 것이 나쁜 짓이고 어떤 것이 좋은 짓인지를 몰라. 우리가 밥 먹고 하루 종일 무언다고 하고 하나 있는데 그것이 좋은 짓인지 나쁜 짓인지 어린애들은 몰라서 나이 먹어가면서 점차 조금씩 알아지는데 그것도 확실하지가 않아. 내가 좋다고 했는데 결과물이 나쁘게 나왔다? 이게 좋은 걸까 나쁜 걸까? 육향장자 같이 향을 대서 알아도 끝까지 이렇게 알아버리면 이런 잘못 아는 건 없어. 그래서 이런 것이 착한 일을 하는 거고 또 이런 근기는 이런 것이 좋은 거고 저런 근기는 저런 게 좋아. 이런 경계에는 이런 것이 좋은 거고 이런 것이 나쁜 거. 좋은 일과 나쁜 일 구별해주고 거기에 대한 얘기가 끊임없이 부처님이 평생을 설하고 설하고 결국에는 얘기 다 들었지 나쁜 일 하지 말고 좋은 일 해. 그 말이 한마디로 줄이고 가신 거예요. 그거요. 지금 얘기도 그래. 그 결론은 그거잖아. 아까 가장 필요한 것이 가장 나쁜 것이 해가 될 수가 있는 것인데 문제는 주인공이 문제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쓰느냐. 선용기시. 마음 잘 써야 된다. 왜? 마음이 아까 얘기했죠? 민감해. 예민해. 이 예민녀요. 예민녀. 조금만 말하면 저 잘못하면 삐치고 조금만 뭐하면 그냥 그쪽에 빠져버리고 아예 손대지 말으라는 도박 연습 삼아서 고수돕쯤이야 하고 했다가 그냥 재산 탕진하고 마누라 도망가버리고 살짝 건드려 놓는데 그 종자가 세상을 뒤엎을 만큼 악의 종자가 됐어. 응? 성냥불 하나인데 이 불이 원자 폭탄이 된 거예요. 그래 놓으니 안 좋을 때는 사용하지 말아야 돼. 여러분이 평생 우리가 부처님법이 정법이다라고 믿고 따라서 실천해와서 익혔던 것들이 뭐예요? 이런 거예요. 10회향의 첫 제목인 이 제목이 중생을 구주하던데 구제했다는 상이 없는 회향이다. 회향이란 말이 뭔 말이야? 돌이켜, 방향을 돌이킨다. 10주 10행에서 실천했던 그 능력을 10주 10행의 경지는 뭐야? 우리가 사는 세간을 벗어나기 위해서 이 고통의 세계를 벗어나자라고 공부했던 게 출세간법이라고. 세간을 벗어나는 법이야. 그래서 팔정도를 익혀서 공부를 했어. 그래서 세간을 벗어나는 법을 알고 세상은 이런 거라를 알아서 이제는 세상의 고통을 나는 충분히 다 알아서 할 수 있어 하는 경지가 세상법을 마친 아라한의 경지야. 아라한의. 그런데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지. 목적이 뭐야? 중생을 제도해야겠다라는 내가 이 공부를 최초에 시작할 때 원력을 세웠어. 내가 부처가 되고 싶다. 왜? 부처가 돼서 그 부처님 능력으로 모든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이게 최초의 원력이 돼서 그 원력은 부처님 된 뒤에까지도 끊임이 없어야 돼. 한번 세운 발언. 그래서 부처가 되면은 공부를 마쳤어. 그래서 아라한을 부처라고 한 거야. 그런데 부처님이 할 일이 남은 게 뭐죠? 원력이 남은 거야. 그래서 부처님은 부처 된 뒤로 하는 하루하루 일과는 원력에 의해서 살아. 그 원력이 뭐냐? 중생을 교화해. 그래서 세상 어느 구석구석에든 천백억 화선으로 변화를 해서 나를 필요로 하고 나를 원하는 하는 데는 거기를 가주는 거야. 어떤 모습으로도 가주고 어느 때를 어느 곳을 막론하고 이게 부처님의 원력행인 거야. 그래서 어떠한 공부를 하느냐. 10주 10행에서 공부해가지고
이제는 더 배울 게 없다라고 하는 이치에 갔더라도 이것을 애초에 원 세웠던 대로 회향을 되돌려서 회향을 해야 되는데 그 회향하는 방향이 어디냐? 세간에서 출세간으로 갔기 때문에 출세간으로 가야 되는 것이 그 출세간이라는 것이 세간이란 말이야. 중생세계로 다시 와야 돼. 그 중생세계로 다시 최초에 돌아온 것이 이게 구호중생 니일체 상회향이라. 그래서 육향장자가 그 첫 대목을 맡은 선지식이야. 그래서 아까 말하는 중생을 구제한다라고 하는 말은 자비의 실행이고 중생을 구조해서 다시 오염된 이 인간 세상 우리 사바세계로 왔단 말이지 여기서 동사섭을 하고 애어섭을 해서 중생교화하는 데 힘을 쓰는데 때로는 힘이 지치기도 하고 거기에 오염투성이로 같이 뒹구르니까 물이 들 건데 물들지 않는 능력이 있잖아. 그래서 이름을 청년아라는 연꽃으로 비유를 했어. 연꽃도 여러 종류가 있지요. 여기에 일이 났네. 연꽃 중에 색향이 제일이라. 그래, 색향이. 색이 뭐예요? 모양이 이쁜 걸 색이라고 그러고 향은 향기. 꽃 중에 제일 이쁜 꽃이 연꽃인데 연꽃 중에 청년이 제일 이쁘대. 향기가 청년이 제일 강하고 좋대. 그게 색향이 제일이라 그랬어. 이것은 색향은 불가와 보현행을 말해. 부처님같이 원만한 게 없잖아. 보현행같이 퍼뜨리는 향기가 큰 게 없고 넓은 게 없지. 그래서 이 청년하라는 연꽃의 이름으로 사바세계에 다시 출세간에서 사바세계에 와서 보현행을 하고 사는 것 그것이 육향장자가 우리에게 선제동자에게 전해주는 법이라. 나는 향 하나만 제대로 안다. 응? 예를 들면 향을 알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한 가지 향으로 안 되는데 향을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제조하는 법까지 완전히 도가 통했어. 왜 제조를 할까? 필요에 따라서 써먹기 위해서. 선제동자야, 나는 일체 모든 향을 차별적으로 이 향은 이런데 좋고 저 향은 저런데 좋고 분별해서 잘 안다. 또 일체 모든 향을 잘 융하고 섞어서 쓸 줄 아는 그 법을 안다 그랬어. 나는 이거밖에 모른다. 예를 들면 세상의 모든 향을 하면 이런 거 있대. 크게 말하면 태우는 향, 그 다음에 도향이라 해서 바르는 향, 그 다음에 가루향. 그런데 이제 종류로 말하면 여러 가지고 하늘나라에서 쓰는 향, 용세계, 천룡,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후라가, 인, 비인 등 일체 모든 그 세계에 쓰는 향을 내가 다 알아. 이제 구별적으로 구체적으로 얘기해 놓은 거야. 그런데 어떤 향은 병을 나사주기도 하는 향이 있는가 하면 어떤 향은 악한 것을 막아주기도 끊어주는 향도 있고 어떤 데는 그냥 그 향 냄새를 맡으면은 웃음이 절연하고 기쁜 일만 생기는 향도 있고 그런가 하면은 어떤 향은 냄새 맡고 몸에 바른다든가 하면은 번뇌만 막 생기는 향도 있대. 잘못 쓰면은 큰일 난다는 얘기야. 그런가 하면은 어떤 향은 유의의 세계에서 낙착, 집착하는 향인가 하면은 어떤 세계는 저 유의의 세계는 싫어하는 생각을 내게 하는 그런 향도 있어. 이런 향만 좀 갖고 다니면 좋겠네. 어떤 향은요, 생각을 아주 좋게 부처님 생각만 나게 하는 향도 있고 어떤 향은 부처님 법문을 잘 알고 깨닫게 하는 그런 향도 있고 성인들이 받아 쓰는 향도 있고
보살들이 늘 지위에 따라서 쓰는 향도 있대. 오만 향이 다 있나 봐. 이런 향의 모양, 생기는 출처, 어떻게 어느 시절에 나타나고 언제 때 수학에서 쓰느냐 하는 것, 이런 것을 다 나는 안다 그래. 그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양을 했어. 아까 말했죠. 인간 세계에 다섯 종류요, 나찰 세계에 한 개요, 천상 세계에 네 종류라 해서 열 종류. 보통 환경은 열 열로 나는데, 한 예로 인간 세상에 향이 하나 있는데 제일 뛰어난 향인가 봐. 코끼리 상자를 써가지고 상장이라고 그래, 그 향 이름이. 아마 우리나라 향장수가 환경 봤으면은 요즘 향 파는데 좋은 향 1등품 상장이라고 이름 지었을 수도 몰라, 내가 지금 안 봐서. 근데 그 상장이란 향은 그 원료가, 재료가 어디서 나오냐, 그러니까 용이 싸울 때 나온대. 그거 재료 구하기 힘들겠네. 용이 싸울 때 생긴 건데, 이거를 이 일환만, 조그만한 덩어리, 이 환이라고 해봐야 겨자씨만 하다는 거예요. 그 요만한 환 한 개만이라고 태우는데, 그 향기가 왕도를 덮는다. 애를 말하면 우리나라 서울을 확 덮어버려. 그래가지고 바람 부면 그 향기가 사람한테 집 안에 막 들어갈 거 아니야. 왕도니까 궁중에도 들어가고, 오만 사람 귀, 코에 막 들어갈 거야. 냄새 나고, 몸에 막 붙고. 그런데 냄새를 맡으니나 몸에 이렇게 살짝 연기가 세기만 해도 모든 게 금색으로 바뀌어버린대. 그런 향 기가 막. 돌에다 쐬놓고 금, 그 맞추면은 금이 돼갖고 금방에 가서 팔면 그것도 큰 재산이니까. 인간 세상에 그런 향이 있는가 하면은 이제 이런 것을 다 알기 때문에 내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것 설법을 한다는 거야. 이걸로 향장사가 이 향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렇습니다 하고. 그 뭔 장사같이? 나는 그런 사람이다. 이 솔직해. 그런데 결정코 결론은 뭐냐? 그 모든 일을 끌어서 마음속에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내게 한다. 결론은 그거예요. 이래서 선지식이야. 내가 하는 모든 중생의 기술을 익히고 그이들하고 같이 살고 어울려서 노는 것 같지만 결론은 그 사람들을 다 내가 가면은 따라올 거 아니라 그이들을 잘 옛날에 그 뭔 우화에 나오나 피리가 동네에 있는 쥐를 다 피리 소리로 끌어서 강물에 빠뜨리는 그것은 이상한 요술쟁이도 있어요. 이렇게 선지자가 되면 이제 안 좋은 쪽으로 안 하고 좋은 쪽으로 가겠지. 그래서 이제 뭐 또 향이 나오는데 마라야 산에 있는 전단향, 또 설산에 있는 향. 마라야 산에 있는 전단향은 또 이름이 우두인데 소머리라 그래가지고. 이런 화, 이거는, 이 향은 몸에다 바르면은 또 이런 향 기가 막히다. 불구덩이에 들어가도 타지 않는데. 바닷속에 있는 향이 있는데 이름이 무능승이라, 능이 이길 자가 없다라고 하는 이름인데, 이 향을 채취해가지고 이 북에다가 바른다든가, 이 나팔, 그 소라나 이런 그 조개패 나팔 이런 데다가 발라놓으면은 북을 친다든가 나팔을 불 때 그 소리를 듣는 적군이 다 도망간다는 거예요. 또 이제 저 아나바달타 변에 있는 거 침수향이라고 있어. 물속에서 연못가에서 뽑는 그 향 이름은 연화장이네. 연꽃연. 그거 한 개만이라고 태우면 그것도 이제 맞아 맛이만 한데 크기가. 그 향기가 연부제 세계에 다 퍼진다는 거예요. 연부, 우리가 사는 세계에 다 퍼져. 그런데 그 향은 맡는 사람은 자기가 지었던 일체의 죄가 다 소멸되고 계품이 청정해진다. 이런 향 한번 구했으면 좋겠다. 설사에도 향이 있어. 아마 아로나인데 인도 여행 가면 이 아로나 향 많이 팔더만 하나씩 사오지요. 그 향 효능이 이러네. 어떤 중생이 이 아로나 향 냄새를 맡는다든가 그러면은 그 마음에 결정고 모든 염착심이 없어진다네. 물든 생각, 잘못된 생각. 이게 그래 아로나.
그런 게 근심 걱정 있고 그 아로나 피워놓으면 잠이 잘 오나 봐요. 그렇다면은 반대로 근심 걱정 잠 못 자는 요인은 결국은 우리에게는 근심 걱정이구나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영리하지? 그런 것들. 그리고 이런 향을 맡으면 이구삼멸 모든 더러운 것, 때묻은 것을 벗어나고 저 나찰 세계에도 향이 있는데 그 특별한 뛰어난 향만 말할 게 바다의 자 써서 해장이라 이름이. 근데 그 향은 아무나 못 쓰나 봐. 전륜왕만 쓴대요. 전륜왕 알죠? 부처님 못된 인간의 최고의 왕이지. 전륜왕이 이 해장이라는 나찰 세계에서 쓰는 향을 쓰는데 요만한 거 한 개만 태우면 그리고 그 연기를 쐬면은 왕과 거느리는 사군이 모든 군대가 마치 허공을 홀홀 나른다는 거라. 그런 군대를 데리고 세상을 정복하니까 전륜성왕이 되겠지.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천상세계의 향 이거 말할 것도 없어. 야마천에서 쓰는 향, 도솔천에서 쓰는 향들이 있는데 우리는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하겠습니다. 뭔 아니 안 그래도 내일 모레 부처님 될 분들 앞에서 그 향 하나 피워놓으면은 그거 말 하나만 하고 여러분 듣고 싶어요? 온 세계에 다 뒤덮어가지고 필요한 일체 공양코를 전부 비내려가지고 내가 아무 때나 어디 가서 부처님이 공양하려면 그 물건이 착 와서 내주고 그래. 이런 향들을 내가 다 알고 그것을 조합할 줄 알고 그것을 쓸 줄을 안다. 그러니 그 선지식이 지금 이 현재 여기 있다면은 그 병 나서고 싶은 사람, 나쁜 마음에 물드는 사람, 돈 벌고 싶은 사람, 싸움에서 이기고 싶은 사람, 미운 놈 저놈 어떻게 해보고 싶은 사람, 여기 와서 자기한테 맞는 필요한 향을 얻고 싶어서 인산인해를 이룰 거 아니라, 에이? 여러분이 오늘 그거 알고 나한테 뭘 얻으러 왔는가는 모르지만 나는 줄 수가 없어. 세상을 아는 사람은 말을 조심해야 되고 행동을 조심해야 돼. 천기가 누설되면 안 되니까. 벌 받아서 계단 내려가도 혼날 수가 있단 말이야. 에이? 여러분한테도 늘 이 향이 있어. 여기에서 상상하는 지금 육향장자가 가지고 있는 이 향보다 월등 뛰어난 향이 여러분한테 있어. 조속으로 여러분이 그걸 부처님한테 바치고 있어. 계향, 정향, 해향, 해탈향, 해탈지견향을 해. 계향이라는 게 뭘까? 봤어요? 그런데 부처님한테 아침마다 올리는 향은 왜 뭘로 와서 계향이라고 올리는 거예요? 계를 청정히 지키면은 청정히 지키는 자의 마음과 몸에서 향기가 나. 그게 계향이야. 그 공덕이 다른 게 향기가 아니고 그 공덕이 향기로 변해. 여러분 곁에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의 위라는 게 있잖아. 아, 이 사람은 범상치가 않구나. 이 사람 보니까 귀태가 나는데 돈이 많은 집 자재 같다. 여러분이 그동안에 산 풍월이 있어가지고 느낌이 있단 말이야. 그렇듯이 아까 스님들이 저만큼 지나가면 안 보인 장님도 중 지나간다 하고 알듯이 안단 말이야. 그게 저쪽에 위실력 있는 분이 탁 지나면 그 공덕이 우리 코와 귀에 맡아진단 말이야. 에? 훌륭한 덕이 뛰어난 어른들이 살면 이런 것이 계향이요. 마찬가지로 계정의 사막을 잘 닦아서 풍기는 그 향이 계향이요, 정향이요, 해향이요. 거기에서 얻어지는 지혜, 그 지혜로 인해서 생겨나는 해탈, 직연, 거기서 생기는 이 공덕의 향기는 이 온 세계를 뒤덮고 지금 저렇게 세상이 시끄럽고 전쟁이 어느 순간에 지구촌 전체에 번질 수도 있는 이 불같은 세상에 이런 향기로 아까 말했잖아요. 마음속에 불을 끌 수 있는 향기를 그쪽으로 쏘아보내주고 그런 마음을
그런 막 총과 칼을 쓰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마음을 진정시키는 향기를 우리가 보내주잔 말이야. 에이? 오늘부터 품은 그동안에 내가 쌓았던 작으나 크나 그 모든 공덕이 이 향기로 바뀌어서 전쟁을 일삼는 저 사람들의 마음을 가라앉혀야 될 것이며 무기가 쓸모없는 물건으로 변해버리는 그런 신통력이 될 것이며 그런 염원을 가져서 우리가 이 향기를 베풀자 말이야. 지금 혼자만 꽁꽁 가슴에 간직하고 있지 말고 그래 이런 향기를 이제 이럴 때 쓰기 위해서 늘 끝없이 정진하고 조석으로 예불하고 기도하고 신묘장고 대다단이를 해서 끝없이 이렇게 충만하게 채워놓으란 말이야. 봐, 쌓아놓으면 이럴 때 쓰잖아. 혼자 하면은 저기 중국증 가다가 떨어질 수 있는 게 여러분이 모아서 쏘면은 그 미사일이 돼가지고 가자지구도 가고 우크라이나까지도 갈 거예요. 에? 그 향기를 쏘아주자고요. 그런 것이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의 마지막 행할 목적이야. 그래서 여 경에도 나와 경고문. 십주 십행을 실천했더라도 대원력으로 회향을 해야지 원력이 없이 회향을 하지 못하면은 아라한이 되더라도 이승에 머문다. 설사 해탈을 수행해서 공부했더라도 다만 이승에 머물 뿐일 것이다. 그래서 이 부처님. 자, 내가 공부에는 그 능력을 모든 이들에게 옳은 일에 회향한다라고 하는 그 원력이 없으면 소용없다 이런 얘기. 그래서 그 나한이 한번 잘못 먹고 부처님 당시에도 그 나온가를 얻은 수많은 성문승들이 지금 다음 부처님 올 때까지 아이고 중생들 근기 빤하니까 너희들이나 가세 나는 그냥 잠이나 잘난다. 한 몇만 년이 됐든 몇억 년이 됐든 다음 부처님 오면 그때나 나는 부처님 오실 때 같이 얻어먹고 살래. 그렇게 맘먹었던 이들이 하루 자고 이틀 자고 백년 자고 천년 자니 지겨워가지고 내가 조석으로 올라가면 덕유산 뒷산 위에도 바위도 돼 있고 참나무로 돼. 참나무 기껏 해봐 1,200년 살고 그러다가 지겨우면 소나무도 됐다가 한 1,200년 살면 썩어가지고 그러다 돌이 제일 좋더라 바위가 돼가지고 내가 올라가다 이라고 앉지마가 좋아서 앉으면 냄새난다고 나를 밀쳐요. 지겹지? 내가 그러면은 민구에 하더라고. 그럴 거요. 옛날에 왜 내가 원력을 세우지 않고 그냥 공부해서 내 혼자만 만족하면 된다 이라고 살았는지. 아라한과를 부처님이라고 했는데 그런 부처님하고 이 세상의 보현행을 끝없이 설치는 행하고 다니는 그런 부처님하고 부처님의 차이가 있잖아요. 예. 우리는 어떤 부처로 살아야 되느냐. 산사의 바람소리는 빛깔이 무엇일 것이며 그런 것을 잘 궁구해가고 선제동자의 길은 오로지 승진계도라. 앞으로만 끝없이 부처 될 때까지 가는 그 길일 뿐이야. 그 길이라는 것은 다 정리가 돼서 지날 수도 있지만 지나서 뒤돌아볼 수도 있는 길이야. 되돌아보지 않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이 세상을 이별하는 사람이지 이 세상을 이별해버리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다시는 못 오면 세상에 존재가 없는 거예요. 왜? 세상은 이 세상뿐인데 저 세상이란 없는 거니까. 이 하나뿐인 이 세상 우리가 보존하고 잘 끌어가고 못난이도 이뿐이로 만들어주는 그런 원력으로 삽시다.